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가형 배터리인 LFP 배터리를 내년 10월부터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들어가는 용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를 신사업으로 정하고 올해 초에는 ESS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인 NEC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배터리 셀 기업들도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SK온은 폭스바겐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형 배터리 개발을 마쳤다고 하고요. 또 삼성 SDI는 보급형 제품으로 망간 비중을 높인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방금 전에 또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설립 확정 소식도 나온 만큼 이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소식 그리고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탄산 대란이 이어지면서 식음료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탄산 생산량은 월 평균 대비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탄산이 정유사들의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조인데 올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정유사들의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산 일정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생산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에 따라서 국내 코카콜라를 제조하는 LG생활건강이나 롯데칠성 같은 주요 식음료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탄산 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낫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또 전망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변동성 장세에서 주목받았던 리츠주들의 주가가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츠주들은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해서 인플레이션 피난처로 주목을 받았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이 경기 정상화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난달까지 줄줄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급격한 금리 인상 시 리츠주들의 배당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한 뒤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도 증가하고 배당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출 만기가 길고 임대료 인상이 쉬운 리츠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주인데요. 역시나 변동성 장세에서 각광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 올해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양시장에서 68개로 집계가 됐고요. 이 중에서 32개가 금융주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배당 수익률과 함께 순이익 성장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혔던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진한 실적 때문에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축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KB증권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LX인터내셔널 그리고 오리온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과 또 앞으로의 실적 전망들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